안녕하세요. 담론자입니다. 오늘은 캠핑카, 안 그러면 차박 하시는 분들 자동차의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아이템하고 이런 식으로 전기 부자가 싶네. 이 아이터 달면 됩니다. 아이터 업그레이드, 제우스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데또 보면, 아이터 업그레이드 하면 전기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 뭐 특허 냈다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보면, 아이템만 교체하면 인산철 충전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되게 많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맞아요. 근데 아이템만 교체한다고 다 해결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아이템 해놓고 중간에 없이 그냥 막 그 아이템 가지고 충전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모 업체에서는 인산철 전용으로 전기 생산할 수 있는데 14.4인데 기준에 생산되는 게 14.6, 뭐 13.7 이런 식으로 특허 내가지고 우리는 개발했기 때문에 인산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신문들이 그래요. 자, 아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 나는 인산철을 한 1000A 정도 설치했어. 그러다 보니까 50A 충전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 그래서 병렬 두 개 가지고 주행 충전기 설치하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아이트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는 안돼 안 해요. 차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트만 업그레이드 하고 바로 인산철을 충전한다. 그거는 되게 반대하는 부분 중에 합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인산철 전용으로 개발됐다고 뭐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는 영상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거 실제적으로 시연해주는 영상 보면 아이트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인산철 배터리 충전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서 이쪽에 보면 인산철 충전 그래프가 지금 떼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보면 인산철 세부 데이터에 보면 0도 때는 충전하지 마야 되고 2도일 때 보면 0.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C 기준이거든요. C 기준입니다. 그러면 2도일 때는 10% 정도 파워뱅크 용량이 충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트만 설치하게 되면 전류 제어가 안 됩니다. 전류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 도표 보면 15도, 20도 이때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트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장비 한번 세팅하고 나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밖에 온다고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계속 타죠. 겨울 되더라도.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최하 스펙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충전 스펙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트 가지고 충전하면 전류가 뭐 50A 지나 들어갔다가 60A 지나갔다가 70A 지나갔다가 100A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들쭉날쭉 합니다. 우리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인산철은 인산철 중에서 스펙이 가장 낮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또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BMS들이 대부분 충전이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기준으로 많이 품을 생산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변동한다고 크게 문제 있냐? 당연히 좀 문제가 있죠. 뭐 BMS에서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있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전류가 변동이 심한 것은 치가 않아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냐면 내가 밥을 먹는데 한 숟가락 가지고 뜨는 게 아니고요. 밖으로 딱 놔두고 왕창부터 조금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시로 도는 게 바뀌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상 없는데 거부감을 느낀다고. 그것도 그런 식으로 불규칙을 계속 먹다가 보면 살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수저 먹는 거 일정한 양으로 먹는 거는 별 상관없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인산철 안에 들어가는 BMS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인산철도 가장 낮은 스펙이기 때문에 전류가 올라갔다 내리갔다 한다고 당장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일정하게 전류가 들어오는 게 좋다고요. 우리 수도꼭지에다가 물 틀어놨고 물 수압을 세게 했다가 얇게 했다 하는 거와 일정한 수압으로 계속 물 받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물 받을 때 튀는 현상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인산철도 그렇고 BMS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트 용량 키우는 거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던 거는 인산철 사용하는 게 파워뱅크에서 가장 스펙이 안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 최대한으로 안전된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변동이 생기더라도 좀 최대한의 변동이 좀 작게 생기는 게. 그래서 우리 주행 충전기 다는 목적이 전류 제어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주행 충전기가 안전기예요, 안전기. 우리 형광등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면 안전기 사용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반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파워뱅크 용량이 크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구매한 파워뱅크 스펙을 알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아, 몇도때 얼마 정도 하게 되면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이제 1000A인데 내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스펙 보니까 20% 정도 충전해도 상관없더라. 기준 라이트가 180짜리야. 시동 켰을 때 에어컨도 전기 쓰고 또 다른 부분도 전기 계속 쓰는데, 주행 충전을 하려 보니까 50A야. 100A 정도. 150A 충전하고 싶어. 그 라이트 용량이 부족해. 그러면 라이트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 맞게 주행 충전기를 두개 정도 연결 가능한 제품 연결하는 거는 괜찮은데, 라이트만 단순하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바로 인산철 충전하는 거는 되게 비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이잖아요. 제가 상당히 안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라이트 업그레이드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파워뱅크 280짜리 딱 가지고 계시는데, 라이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70A야. 노드가 안 그래도 주행 안할때 2000RPM에 50A 정도 충전됩니다 하면서, 그럼 3000RPM에서는 얼마 정도 충전될까요? 제가 테스트하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280이니까 뭐 그게 맞는 시동용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좀 파워뱅크 만든 건 가지고 테스트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분 같은 경우는 280A인데 100A 충전하네? 저도 상관없는 것 같다. 전혀 문제 없는 것 같다. 나도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공유할 때 우리 시청자들도 정확한 정보 알고 시청을 하셔야 되고,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영상 등록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아이트 업그레이드한 거는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아이트만 가지고 인산철 충전하는 거는 저는 정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디까지 개인 의견이니까 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영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이트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히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십시오. 대부분 라이트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우리 제품은 주행 충전기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라이트는 라이트고요. 주행 충전기는 주행 충전기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회사 제품들마다 병렬로 연결해도 된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 사가지고 병렬 연결하시면 됩니다. 라이트가 업그레이드하면 좋다는 말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라이트 업그레이드하고 또 캠핑카 같은 것도 라이트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바로 인산철 충전하는 업체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위험한 생각입니다. 회사님. 무슨 헛소리하노? 저는 또 사기친다 할수 있는데요.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한 번도 안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명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인산철은 되게 수명이 길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근데 100대 설치해가지고 한대 고장,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런 개념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말로 그것 때문에 원인이 해가지고 화재가 나든가 뭐 문제가 됐을 때, 라이트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안 조사가 안올 거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된 걸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시는 분도 그런 거 알고 하셔야 되고요. 라이트는 라이트고요. 무조건 인산철은 주행 충전기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병렬로 연결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인산철은 가장 안 좋은 스펙, 한번 장착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손을 안 보겠다. 가장 안 좋은 스펙으로 충전 전류로 세팅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거 구매하시는 분도 그렇게 사시는 게 맞습니다. 좀 깝깝하죠, 충전 시간이. 그렇게 세팅하게 되면 이론상이 10%지만 실제 충전 시간은 12시간, 13시간 걸립니다. 깝깝한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말 안 된다.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 급속으로 충전하고 싶어. 그럴 때는 저는 뭐라고 말은 못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0.2C까지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7도가 되면 0.372거든요. 7도만 돼도. 그럼 20%가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 이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그런데 제품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급소구할 때는 20%까지만 충전해 주십시오. 이야기 드리는 거. 여기 7도만 돼도. 근데 웬만하면 저희가 여기 2도에 된 있는 스펙을 이야기 드리고, 이게 아무것도 알 것 같은데,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각 사용자마다 환경이 틀리고 각 사용자마다 사용하는 스펙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에 의해서 가장 안 좋은 스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10% 충전하니까 미치겠어. 정말 와 핫딱질라. 1000A 해놨는데 100A 하니까 너무 충전이 안 돼. 그럴 때는 정말 본인이 선택이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0.2시 20% 이상 충전은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20% 충전한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5시간이면 충전되겠지. 절대 5시간에 만족 안 됩니다. 7시간 정도 걸리끔 일반적으로. 그거는 CV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전 기능 중에 하나. 전문용어니까 또 모르겠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부탁드리겠지만 안전을 위한 거고요. 뭐 급속하게 뺏으면 안 되면 캠핑카 정도 하실 것 같은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저는 아이트 업그레이드 많이 하는 것과 주행 충전기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요, 최대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낮 시간에 태양광 가지고 꾸준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지. 시동 걸어가지고 충전, 이게 일부 사람들이 내 파워뱅크 한 시간만 시동 걸어가지고 충전을 다 하고 싶어. 그런 분들 의외적으로 많거든요. 자, 내 이 제품 가지고 제가 테스트 해봤겠다. 저도 이거 경험치예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경험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두 번 테스트한 게 많이 테스트는 했는데 그것도 저는 경험치예요. 여기 보면 25도 정도 되면 SOC 0에서 80%는 일시로 충전해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200A면 1시간에 200A 정도 충전하면 된다 말이거든요. 그리고 80% 정도 되면 0.8, 160A 정도 충전하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축 팽창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생각보다 이게 배불되기 현상, 수축 팽창 현상이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전 절대 일시로 안 넣어요. 파워뱅크 사용하는 집. 저렇게 스펙이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 괜찮은 것들, 원통형은 되더라고. 해보니까. 인산철도요, 저방전, 중방전, 고방전이 나눠져 있습니다. 리튬이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저렇게 하고 싶으면, 내 캠핑카 알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되게 빨리 충전하고 싶다면, 내 캠핑카에서는 인산철 원통형을 쓰십시오. 원통형 또 40번대 이상, 40번대 이상으로 제작한 원통형 파워뱅크를 쓰든가 원통형 배터리에서 이게 배불되기 현상 되진 않나요? 그런데 원통형 중에 또 고방전 되는 거, 10시 정도 되는 거, 10시 정도 되는 제품들은요, 기본 충전은 일시예요. 그냥 10시 정도 되는 거, 요 밑에 출력이 10시 되는 것들 보통 그렇습니다. 국내 유통하고 있는 거, 2도 정도가 돼도요, 일시 충전에도 문제가 안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메이커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만약에 알트 한, 내가 쓰는데 한 200A 정도 사용한다. 근데 알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시간에 충전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과감하게 40번대 이상 되는 원통형으로 제작하는 메이커 거 제품을 사십시오. 뭐 좀 안전하게 0.5시로 충전한다. 그러면 원통형 있는 게 2시간 정도 시동 걸면 완충될 거예요. 그런 제품을 설치하는 거예요. 각형은요, 아무리 고방전으로 만들어졌고 충전 스펙이 일시가 된다고 돼 있지만 중간 부분에 충전하고 방전할 때 테스트 해보면요, 다 수축 팽창하다 보니까 스웨팅 현상이 되게 심하게 납니다. 우리 눈에 보는 1mm 별게 아닐 것 같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시간 만에 내 거 만충을 시키겠다. 2시간 만에 완충시키겠다. 방금 3시간 만에 완충시키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아이트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은 인산철 배터리도 되게 고가 사가지고 설치하시면 원통형 40번대 이상 제작해가지고 놓은 제품들 있어요. 이런 거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중국산 제품, 각형으로 만들어진 제품, 국내에서 제작했는데 각형으로 만들어진 제품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원통형 또 30번대 원통형 가지고 만든 거 이런 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 아이트 업그레이드 하면 좋아요. 충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시간, 2시간 만에 내 파워뱅크 만충 시키겠다. 방금은 1시간, 2시간 만에 내 배터리를 만충시키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트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인산철도 되게 좋은 거 쓰시고 주행 충전기도 100열로 연결. 그렇게 쓰면 안전합니다. 근데
난 이제 내 파워뱅크 한 1000A 정도 배터리에 넣었어. 그래가지고 난 IT 280짜리 했어. 바로 충전해가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차라리 주행 충전기에 100열 몇 개씩 연결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내가 시간당 100A 충전하려면 선도 있잖아요. 3m 기준으로 최소 4AWG 이상을 쓰셔야 되고요. 8m 정도 하시려면 전선 길이가 최소 전선이 0AWG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되게 전선이 두꺼워야 돼요. 100A 정도 충전하시려면. 근데 100A 이상 충전하시려고 생각을 잡으시면 전선이 얼마나 두꺼워야 될까요? 그거는 시청자분한테 판단을 맡길게요. 그 정도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